네, 안녕하십니까, 빵준서입니다. 오늘은 생뚱맞게도 찹쌀떡입니다. 빵이랑 무관해 보이지만 그 찹쌀떡은 예전부터 베이커리에서 했던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찹쌀떡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들 수 있는지 만들러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찹쌀떡 하면 먼저 이제 팥을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팥을 한번 삶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팥을 보시면 이렇게 원래 빨갛죠? 근데 지금 하얗습니다. 좋은 앙꼬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불리는 과정입니다. 최소한 하루 차가운 물에서 12시간 이상은 불려주셔야만 좋은 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게 12시간을 불려서 팥이 이렇게 퉁퉁 불었습니다. 이 팥을 삶을 겁니다. 팥 앙꼬를 하나를 만드는데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저희는 이제 전날 다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 삶아진 팥입니다. 팥은 설탕이 들어가면 더 이상 익지 않습니다. 익지 않은 팥에 설탕이 들어가면 그 팥은 쓸 수 없습니다. 다 익은 다음에 물엿을 넣었습니다. 물엿, 황설탕, 그 다음에 원당, 나머지가 이제 꿀이 남아있는데요. 이 꿀은 언제 넣느냐, 끓기 시작하면 꿀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끓기 전부터 처음부터 꿀을 홀라당 집어넣고 끓이면 꿀의 향이 싹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팥은 아차 하면 탑니다. 살짝 딴짓하면 탑니다. 특히 끓기 전에 잘 탑니다. 그래서 보글보글 끓기 전까지는 계속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끓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용암처럼 이렇게 튑니다. 평평평평평 튀어요. 뽀글뽀글 이때 하려고 할 때 이때가 팥이 가장 잘 눌어요. 그래서 팥은 누르면 버려야 돼요. 한번 누르면 전체 팥에 다 뱁니다. 아, 옛날에 나 30년 정도 된 것 같아. 그때 빙수,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 끓이다가 불을 약간 줄여놓고 화장실에 후딱 갔다 왔는데 타버렸어. 그래갖고 30대인가 맞았던 것 같아. 나 지금도 되게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건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뽀글뽀글 끓으면 꿀! 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 옆에는 팥이, 예, 제가 어제부터 불려서 오늘 한 팥이 끓고 있습니다. 팥은 또 쫄깃쫄깃함을 유지하려고 할 때 이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한 번을 이렇게 있으면 이걸 걸러서 찬물에 이렇게 다시 넣어서 또 끓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팥 알갱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안건데 살아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찹쌀가루를 이렇게 물에 괴서 찹쌀을 넣습니다. 그러면 찹쌀이 굉장히 쫀쫀득해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요게 들어가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잘 눌러요. 끄고 마지막으로 멀어. 얘를 넣으면 팥이 조금 고소해져요. 이건 취향입니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찹쌀. 용인의 특산품인 백옥살입니다. 백옥살. 12시간 정도 이상을 찬물에 불린 겁니다. 여러분들 찹쌀떡을 정말 맛있게 만들려면 찬물에 오래 불리셔야 됩니다. 물을 넣고 소보루처럼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개줄 겁니다. 30분 정도 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떡이 이렇게 다 쪄졌습니다. 쪄진 떡을 이제 밀대를 사용해서 떡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계로 하셔도 돼요, 기계로. 근데 저는 일부러 예전 생각이 나서 찰진 떡이 됩니다. 이렇게 아셨죠? 네, 그때 물엿,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와우. 슝. 그래서 면포에 놓고 떡을 필요할 때는 항상 전분 놓으시고 다 된 반죽을 치대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50g 떡은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다. 이렇게 뚝 짠 47. 50. 53. 어이 짜지. 떡을 다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아까 이제 끓여서 냉장고에다가 넣은 팥입니다. 다 이렇게 굳어서 여기에 호두, 마카다미아, 밤 섞도록 하겠습니다. 헤라입니다. 헤라. 헤라로 120g을 싸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너트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양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을 살짝 뿌려서 이렇게 손으로 다듬어서 동그랗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만점인 찹쌀떡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운명의 그 시간이 왔죠. 먹어봐야 맛을 아니까. 와우.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떡이. 호두랑 밤이랑. 여러분 이거 오래 드실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 하자마자 바로 포장을 하셔서 냉동고에 넣어서 굳히세요. 그리고 드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 드세요. 그러면 한 달도 드실 수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출출할 때, 배고플 때, 저녁에 야식 먹고 싶을 때, 아침에 밥맛 없을 때, 등산 갈 때, 자전거 타고 어디 가실 때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정말 제맛입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요즘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 추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